2023년 1월 11일 관심 종목으로는 벨크론입니다. 벨크론 차트 먼저,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 먼저 보시면 2019년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될 정도는 아니고요. 차트 보시면 현재 중장기적으로 이런 큰 박스권 내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 2020년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권까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면서 추세를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었죠. 하락 박스권 추세가 이어졌고요. 최근 상승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더 지수 하락에 의해서 이탈되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일간 다시 한번 갭 상승으로 돌파를 해주었죠. 이 자리가 괜찮은 위치가 뭐냐면 첫 번째 장기 이평선 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점과 두 번째 구름대를 돌파했다는 점, 세 번째 요 우상향 추세를 다시 회복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웰크론 차트가 단계적으로 여기 전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만약 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차트이긴 한데 이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현재 차트를 이전 차트들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 큰 상승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상승 정도 보시거나 오래 보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모아가셔서 큰 수익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